뭐 봄은 흔히 여자의 계절이라고는 하는데 남자들도 봄 되면 좀 설레죠? 아, 그럼요. 기분 좋죠. 그리고 날씨 좋으면 더군다나 어디로 좀 네. 나가야 될것 같고,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요, 네. 봄이 즐거운 건 사실인데 요즘은 좀 걱정되는 게 많죠. 뭐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고 불청객들이 참 많은데요. 그 심각한 공기 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건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뒤덮인 도심. 2월 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고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눈이 좀 따갑고 목이 좀 칼칼하고. 환기를 잘못 시켜서 그런지 애들 기침도 심해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그냥 들어갑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해당하는 121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넘어선 상황. 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발됩니다. 체내에 쌓일 경우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답은 수분 충전. 하지만 몸에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수 종류만 해도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물 덕분에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았다는 주부 소연 씨네 집. 그녀의 하루는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연 씨에게 물은 훌륭한 요리 비법이기도 한데요. 전 모든 요리를 할 때 알칼리수를 사용해요. 알칼리수로 밥을 하면 윤기가 흐르고 밥맛이 고소해지고요. 알칼리수로 육수를 내면 더 진하게 우러납니다. 풍미는 높여주고 육류의 잡냄새는 줄여줍니다. 알칼리수로 채소를 씻어 보관하면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알칼리수가 건강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 몸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성은 물론 건강한 물로 만든 음식이니 맛도 물론 좋겠죠? 국물이 너무 좋은데? 아, 확실히 육수가 잘 우러나더라고요. 소연 씨 가족의 건강 지킴이, 알칼리수를 집에서만 먹을 순 없겠죠. 아니요, 물이에요. 저희는 밖에 물 안 먹이고 집에 물 먹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겨울은 애들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알칼리수. 이 똑똑한 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해산소를 없애는 비교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요오드를 넣은 산성수에 항산화 물질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과 알칼리수를 각각 섞어보았는데요. 비타민과 알칼리수 모두 일반 중성물로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전물이 남아있는 비타민에 비해 알칼리수는 아주 깨끗하게 환원된 모습 보이시죠? 알칼리 환원수는 물의 입자가 작아서 부드럽고 체내 흡수와 배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작용은 수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과 위산과다 등 4대 위장 증상 개선 효과까지 인증받은 건강수.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건강한 물을 맛보고 싶다면 알칼리수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힐링 카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좋은 물 마시면서 쉬면서 힐링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반신욕과 좌운실 등 디톡스를 제거하는 곳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지트라는데요. 땀 빼면서 노폐물도 쫙 빠지니까 훨씬 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진 느낌이에요. 노곤노곤 땀을 빼는 마시는 물 한 잔의 여유.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알칼리수. 이제 미세먼지 걱정 없겠죠? 평범한 물과는 비교 거부. 건강은 물론 활기까지 되찾아주는 알칼리수와 함께 질병 걱정 없는 봄날 맞이하세요.